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경외심을 느낍니다. 성인님,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환영받는 손님입니다. 저희 손님인 아린 유이스는 프로 럭비 선수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후 교통사고로 인해 가슴부터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도 그를 떠나갔고 24세에 자신의 생명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랬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케이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다시 돌아와 깊고 어두운 우울함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실체로 살아있게 하셨는지, 왜 그냥 제 삶을 빼앗지 않으셨는지요. 그 순간에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으로 스스로를 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제게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린, 내가 아직도 내 삶의 계획이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나요? 시드, 그것은 제 내면에서 들리는 명료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영혼 안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생각보다 강했나요? 당신이 들은 것이었나요? 시드, 그것은 내면에서 직접 들린 명료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씀은 생각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하셨다는데 그 구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의 뜻을 세웠나니 이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한 미래를 주려 함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으며 이 계획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당신은 그저 총을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나요? 그때 저는 실제로 총을 내려놓으며 목을 쥐어짜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면 그 순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언젠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서 신기록적인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마음에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나요? 절대로요. 아마도 자신이 망가진 물건으로 여기거나 인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프리카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소년을 사용하실 정도로 오늘날에도 당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아리는 남아프리카에서 첫 번째로 아이언맨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셨나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훈련하고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야시드, 인생에서 우리는 카드를 받죠. 제가 받은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닌 카드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게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저는 방에 앉아서 우울증으로 죽을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할 건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사랑했고 럭비에 열중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훈련과 활동으로 다시 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주님을 통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스포츠 이벤트를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것을 이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에 관한 영어를 봤는데 너무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낙담했거나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일은 비판을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죠. 만약 당신이 전례 없는 일을 하는 선구자라면 그것이 종종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부정적인 목소리를 뛰어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말씀하시듯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리는 이제 국제적 예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리셋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쇼에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렌 뉴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증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차량의 논밭으로 약 60야드 정도 들어간 곳 옆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구해주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살아가는 이런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스포츠를 사랑하고 활동적이었던 사람이라면 그날 그냥 죽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리는 성령의 굉장히 큰 임파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시드, 저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에 관한 성경 구절도 알고 있었지만 제 자신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어느 날 모임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위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순간 제 전신은 강렬한 불길이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전신이 불이 번졌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시드, 그것은 말 그대로 차가운 수영장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제 전신에 불길이 번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불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핀과 바늘처럼 무릎이나 팔꿈치에 찌릿찌릿하면서 얼굴 전체와 몸 전체가 통통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영혼 안에서 지혜가 말 그대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후로 저는 특정한 것을 볼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상상 속에 단어들이 떠오르거나 특정한 이미지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식적인 말씀이나 예언적인 말씀을 받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큰 치유나 초자연적인 활동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더욱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더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해방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신비한 일들을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열린 비전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이전에 천사를 본 적이 있나요? 궁금해서요. 그 순간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았나요? 그 순간에 실제로 제 집에서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찬양 음악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몸 안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었는데 침대에 앉아 있는 동안 제몸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열린 비전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당신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였어요. 다른 장소에 있었고 많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줄서 있는 것이 기억나요. 하지만 주의 천사가 바로 내 옆에 서 있었고 그가 파란색 모자를 주고 내 머리에 씌웠어요. 그 모자에는 새로운 파송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깨어나서 다시 내방 안에 있었어요. 그 새로운 파송은 무엇이었나요? 그건 결국은 예언적인 파송이었다고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더 많은 지식적인 말씀을 받았고 사람들을 위한 더 위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더 자세한 말씀의 내용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구에 오는 영광에 대해 보여줬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시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모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환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방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저 치유되고 해방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점은 어떤 사람도 그 영광에 대한 영광이나 찬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의 일부분을 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사실 그것은 너무 강해서 그는 자기 얼굴에 가리개를 써야 했던 거죠. 시드, 내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큰 나타남을 볼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의 소원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의 선물로 인해 개인들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의당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나타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소녀와 그 영광에 대한 증언을 들려주세요. 네, 이것은 실제로 학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소녀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손목에 반창고를 차고 있었어요. 그녀는 엄지손가락에 인대가 찢어졌던 상태였어요. 사실 그녀가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은 그녀의 손과 발, 무릎의 인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어떤 진단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녀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녀는 반창고를 차고 있었고 예배 중에 완전히 나았어요. 아무도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얹지 않았고 그녀는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그 후에 왔고 완전히 나았어요. 반창고를 벗었어요. 실제로 그녀의 손에 반창고를 착용한 시간 동안에 태닝 라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물건을 집을 수 있었고 손을 사용하여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당신은 모닝스타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의 학생입니다. 예언학교에 다니고 있죠? 예. 크리스 리드가 가르치는 곳에 간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나는 2022년 예언학교에 등록했어요. 나는 남아공에서 멀리서 왔고 그래서 그냥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학교 마지막 날에는 참석했어요. 그래서 난 남아공에서 샬롯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포트밀로 가는 길에 차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저녁 강의에서 크리스 리더가 실제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는 2022년 7월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거라고 했어요. 신성한 은사와 예언적 은사가 새롭게 보여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심지어 그가 사용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일들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밤 뒤에 크리스와 다른 학교 지도자들이 우리 위에 기도하던 중 사람들의 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이 내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켓이나 망토가 내 어깨 위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내 어깨 머리 위에 무게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내 감각이 환하게 되었는지 내 영적 감각이 그저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눈과 귀로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나요? 그는 몇 가지 특정한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들이 크리스 리드에 대해 이야기했던 걸 알죠. 맞아요. 그게 뭐였어요? 그는 아나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내 영으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그때의 저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사역의 은사나 성령의 움직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발전이나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그 순간 크리스를 통해 성령이 나에게 전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당신은 이루어지는 글로벌적인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시든 나는 국제적인 예언적인 말씀을 받은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2022년 11월에는 주님이 동쪽의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내 영에 들렸고 내 마음속에 맑은 하루처럼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폭풍은 영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국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폭풍, 내가 이 비전에서 본 것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구름이 이 나라에 들이온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올 것이라고 불리는 비바람이 강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특정한 영향은 정말로 정밀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불운의 사람들이 이 폭풍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집을 난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측하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올 때 모든 예측이 틀렸고 뉴스 앵커들은 실제로 그 나라를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들은 소문은 그 나라를 강타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영향을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글로벌 리셋에 대한 예언적 경고를 지금 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드, 주님이 방금 보여주신 것은 예언적인 능력이 없이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경제적인 상황은 우리나라, 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님이 방금 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금융적인 불확실성 사이에서 그의 백성을 돌보실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가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위하여 모으라고, 저장하라고, 빛을 갖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린, 너무 많은 해를 들어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요? 주님은 뭔가를 하시기 전에 자신의 예언적인 그릇들에게 통신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십자가의 몸에 더 큰 정화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불이 교회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정마당을 쓸어내실 것이며 교회에 오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린의 삶에서 행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그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선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은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찾을 수 없고 복권에 당첨될 수도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이 해답일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개인적인 계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지식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칼을 들고 다가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는 곳을 모르시나요? 여기보다 훨씬 나은 곳입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바라는 태도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희 뒤를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따라 읊어보세요.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말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미안합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죽으셨다는 것에,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완전히 깨끗합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해진 저, 예수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구원자로, 그리고 주원, 그리고 주인으로. 아린, 지금 카메라를 보고 기대해 주세요.
당신이 본 하나님의 치유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체험, 가능한 영광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기력이 그들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도록 전해질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로 가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들의 몸을 만져 그들을 치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